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면 그들이 피하지 못할 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8절로부터 21절까지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뉘어진 두 가지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산에서의 임재라. 오늘 제목을 제가 시온산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절에 나타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시온산이 아니라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귀에 듣게 하십니다. 그 귀에 듣게 하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신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줍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자세히 나와져 있죠. 그런데 히브리 말씀에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갖다가 왜 이야기를 하고 뜬금없이 시온산 과 비교를 해서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시온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율법을 받은 그것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산 아래로 모이게 하라. 그리고 직접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 십계명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십계명 중에 있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냥 전달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너무나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음성으로 얘기를 해서 이들이 막 두려워 떨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도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들을 불러내시고 이렇게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그 율법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였는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준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어.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가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열두 족속 그 중에 레위지파만 성막 안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지고 또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이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일을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한다라는 거죠. 이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을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일을 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한 그의 백성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 그들이 제사장 나라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만 알아서 구약만 갖고 해석을 해도 잘못된 게 나와요.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펼쳐놓고 주님이 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바른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라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무슨 선민?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그들만이 제사장 나라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체 신학이 나오고 유대인에게도 속한 그런 신학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똑같은 시내산에서 일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청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아래 모으고 음성으로 듣게 하신 것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들은 정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아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옷을 빨아요. 여기서 지금 몇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셋째 날.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은 성결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씻으라는 거예요. 이 셋째 날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 흘리심에 이 사건에 내가 인볼브하라는 거야. 연결되어지라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되어져서 내가 그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그것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만난 행위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하고 있냐 하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온산. 그럼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3일 동안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시온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정결함을 입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볼 때 진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데 그 음성을 받을 때에도 음성만 받는데도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 경계를 정하셨냐? 이 경계가 도대체 뭐냐? 이들이 거룩함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세 번째로 13절 말씀, 출애굽기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한 경계, 이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계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쳐진 경계예요. 이 경계가 바로 율법의 경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받는 그 경계인 거예요. 이 율법의 경계는 절대로 우리는 이 율법을 뛰어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옷을 빨고 그들이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나서 나아가도 이 율법의 경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정결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졌어요? 그 율법의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 앞에 우리는 부딪힘을 얻어요. 자, 율법 앞에서 부딪힘을 얻을 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이 율법의 경계를 분명히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율법의 경계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조차도 이것을 넘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서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 율법은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반드시 그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문제,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를 세웠는데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선 두려워 떠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율법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율법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설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임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백성도 두려워 떨었고 모세도 두려워 떨었어요. 본문 말씀 22절 말씀부터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떨림이 없이 나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보니 이제 무엇을 말해요?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우리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게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요? 담대하게 들어간다 그래요. 담대하게. 그러면 여기서 시내산의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보니 시온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부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른 시온산은 어딘 거예요?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래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은 이거를 뭐가 이렇게 다 연결을 했는데 영어는 끊어져요. 분명히 여기까지 끊어집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찢어놓으신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고 산길이 되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정해놓은 경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뛰어넘어도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의롭다 함을 얻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시온산에 이른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는 이른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앉혀졌다 그래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혀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그 시온산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동안 너희들이 성결하게 준비를 하고 셋째 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고 했어요. 셋째 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말씀. 진정 여기서 지금 이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넘어서 갈 수가 없는 길이 모세를 세웠어도 절대로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중보자로 딱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은 피에 우리가 몸을 씻어서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 생명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2절 후반부부터 23절 전반부까지 또 잘라서 보겠습니다. 보아하니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첫 번째 희락의 모임인 천만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천만 천사들의 모임이 희락으로 모여져서 기쁨이 충만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교회 모임이라. 그 예루살렘성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교회 모임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쁨과 희락으로 찬양하는 그 어셈블, 통회로 모이는 것 같은 공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자의 교회인데 어떤 장자의 교회냐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의 모임의 교회라는 거예요. 장자의 모임의 교회 이스라엘의 장자들 하나하나마다 다 23개를 내서 레위지파에게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각 족속의 장자들의 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로마서 8장 29절에 맏 아들로 오셨고 이제 이 맏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속한 자들은 바로 장자의 모임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무슨 교회?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장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자라는 얘기는 첫 번째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맏아들로 들여지셨기 때문에 장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의미는 모든 아버지의 기업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기업,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누가 다 물려받았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또한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성에 이른 자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장자의 교회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시온산에 이른 자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곳은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렇게 말해져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서 to God,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만민의 심판자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한 의인의 영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것은 아벨의 피보다 나은 뿌린 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딱딱 구분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이시고 그것은 온전하게 하는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가 있는 곳이고 아벨의 피보다 나은 뿌린 피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 믿으시면서 무엇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힘입고만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벨이 땅에서 흘린 피도 이 땅에서 그 피의 신원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늘에 신원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하늘에 있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 피가 영원히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신원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곳,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할렐루야. 시온산이 어떤 산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 시온산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우리는 그 피를 힘입은 자로서 바로 그곳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라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자인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도 절대로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경계가 쳐졌는데 우린 이방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는데 아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구나. 근데 그분이 계신 곳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라가시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3일의 준비는 무슨 준비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거룩함을 입는 기간. 딱 exactly 3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얻는 그 기간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직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거룩함을 있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내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노력으로 거룩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말씀 있고 이러면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 이 말이, 의로운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그 시온산이 무엇인지, 그 시온산에 우리에게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 계시라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몸만 교회를 간다고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시온산에 이르렀습니까? 정말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입니까? 우린 정말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늘의 그 도성에 내가 지금 있는 자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있느냐?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로 뿌려진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온산에 이른 자요, 말씀을 받은 자요,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이전에 행했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그러한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옷을 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번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 한 번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요. 내가 영원히 그 온전케 되어진 교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그 14만 4천인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하는데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시온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가 짊어지신 십자가요.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 경계를 누가 허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헐어버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16절 말씀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우리 앞부분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경계를 헐어버리셨어요. 이건 죄의 담이에요. 이건 율법이 만들어놓은 경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지게 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육체의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교회가 되어진 장자의 교회가 되어진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장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장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자유함이에요. 어마어마한 거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 심령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다른 걸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없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거하는 자들은 이 말은 뭐야? 육체 가운데서 여전히 거하는 자들은 육체의 저주 가운데 똑같이 거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그들이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복음 안에서 진정 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게 준 그 하늘의 도성에서 누리는 자유함, 축복, 감사, 찬양, 아멘. 정말 이것을 누리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이 시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바로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시온산의 임재, 바로 우리가 시온산의 임재를 했어요. 어떻게? 첫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시온산의 임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입니다. 첫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도말하시는 첫 번째 임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은 시온산의 임재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 이르렀고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제는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다. 자,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는 씩씩해야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야지. 마귀가 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어도 그 문제가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내게 왔는데 그 하늘의 왕권이 내게 왔는데 하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이 내 안에 왔는데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인데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왕으로 오신 그분 그분이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 왕노릇 할 거니까 생명의 왕노릇 할 거니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두 번째 임재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신의 산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로 섰을 때는 모세도 두려워 떨어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 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절대로 절대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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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른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끔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다 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시온산에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로 하여금 시온산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두 번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영원한 임재를 만들고 계세요. 영원한 임재인데 이 영원한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을 짓고 계시고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사는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 보잘것없는 육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정말 약할 대로 약하기 그지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예루살렘 성으로 나를 맞으셨다는 그 성전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 그 성령이 오늘 그 일을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것, 그러니 이 영광이 얼마나 크니 내가 하늘의 징계를 받아도 어떠한 고통의 고난을 통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을 온전히 안다면 내가 어떤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성령이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들은 걸 말하고 그분이 본 것을 말하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본 것을 말하니 내가 땅에 살면서도 마치 하늘을 본 것처럼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간증들 너무나 좋아서들 많이 들으세요. 그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다 뭐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임해서 알게 하신다면 거기 그거 보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누구보다 확실히 압니다. 왜? 성령이 내게 본 거를 말하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로 가리키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천국 못 봤어요. 저는 지옥도 못 봤어요. 하지만 알아요. 내가 영으로 주님과 교통되지 않을 때는 내 심령이 지옥인 걸 아니. 그 심령이 지옥인 심령 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육체 고통 플러스 혼적인 고통 그거를 당할 자신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죽기까지 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들 사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말했어요. 자, 내가 이제 다 누리게 다 벌어놨구나. 자, 놀고 먹고 쉬 잘 때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다 네게 유익하겠느냐.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쌓으려고 해도 오늘 내 영혼을 취할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 불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매일 매일 매순간 매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준 그 시온산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대강 아는 지식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그 심령이 없다면 정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땐 심판주로 제 이름 하세요. 우리 안에 바로 그 경계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원히 영원히 살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심판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온에 이른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청만 천사들이 기쁨과 희락 가운데서 모여있는 그 모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뿌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의 도성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른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에 이를 때까지. 이 3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3일을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도 말합니다. 그동안 뭐예요? 음부 가운데서 지내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음부에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기가 음부예요. 이 세상이 음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음부 가운데 있지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추고 음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셋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셋째 날을 기다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가 보냐. 이 율법의 경고를 어긴 자들이 다 죽고 멸망을 당하였는데 하늘로부터 주신 경고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 십자가의 경고를 무시해버린 사람이 배반한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러라. 자, 나팔을 길게 불 때 산 아래 이르러서 그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이들이 그 율법을 받는 날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혼인한 날로 여겨요. 그래서 Day of Marriage, 혼인한 날.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한 어린 양의 신부로 올라가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근데 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부터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을 보니 나팔을 먼저 불더라고요. 근데 나팔을 보니까 이 나팔이 계시록을 보니 나팔 하나 부를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재앙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똑같은 숨겨진 이야기가 뭐냐면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구원의 역사는 양면성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이 이 땅에 재앙이 임하면서 점점 회개하며 돌이키는 영혼들이 있는 반면에 영원히 저주받을 길로 나아가는 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나팔을 불 때 뭘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절이 부를 때 속죄일까지 통회하고 애통하며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았는데도 곧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것을 그들이 애통하며 기도를 합니다. 나팔절 7월 1일 그때부터 7월 10일 속죄일까지 10일인데 그 전 30일 그래서 총 40일을 회개해요. 30일을 회개하는데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10일은 완전히 아주 엑기스 같은 애통의 날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속죄일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한 희락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지는 날이에요. 자, 그러한 전에 분명히 회개하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정결함을 얻는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나팔을 길게 불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일 때 나팔을 길게 불죠.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를 이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좌지우지 좌충우돌 하실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온의 임재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직 시온성에 이른 자로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그래요? 삼가 말씀한 일을 거역하지 말라. 삼가 거역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보를 이끄시는 빛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이 말씀을 받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지금부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감동이 되신 대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